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병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냐면, 그 연식으로는 2013년식에서 2015년식에서 16년 넘어가기 전까지 현대기아에서 출시한 R엔진 2.0, 2.2 타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투싼 IX고요. 이 차는 지금 연식이 이렇게 14년식입니다.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연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예, 조금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압 EGR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 예전 구형이나 아니면 15년식 이후의 모델들은 흔히 말하는 디젤 메인터넌스를 못했을 때는 그냥 뭐 저냥 그 이렇게 망가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요 녀석은 망가지면 그런 견적이나 금전적인 피해의 후폭풍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차가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그 연식에 해당이 되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과 왜 이게 망가지면 크게 망가지는지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차주분들은 연식을 봐도 되긴 하는데, 제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본네트를 먼저 여시고, 자 이렇게 엔진룸을 정면으로 봤을 때 저렇게 요 파이프가 보이시면 저압 EGR 타입입니다. 근데 이 차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젖어 있죠. 여기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 요 부분 지금 이렇게 젖어 있는데 얘도 지금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저압 EGR 시스템에 대해서 좀 칠판에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칠판을 들고 나왔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엔진이 있고 여기에 터보가 있고 여기에 DPF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100이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1차 EGR. 잘 나오나? 네. 1차 EGR이 여기에 있습니다. 1차 EGR이. 그래서 이거를 작동될 때 그런 딜레이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DPF에서 정화를 끝낸 배기가스 짜식이나 정화를 끝낸 배기가스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그러면 일로는
터보로 갑니다. 이쪽에서. 아, 이건 터보가 아닙니다. 이쪽은 인테이크로 와야지. 죄송합니다. 1차는 인테이크 쪽으로 와요. 흡기 쪽으로 와요. 흡기 쪽으로 오고, 얘는 터보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 작동되는 그런 딜레이를 막 좀 줄이고자, 이자를 1차, 2차로 나뉘어서 이 터빈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 2차 나뉘는데, 네, 문제는 여러분들, 연소 상태가 메롱이라서 여기가 더러운 배기가스, 더러운 배기가스가 일로 흘러가면 터보를 괴롭힙니다. 터보를 괴롭혀요. 그리고 터보가 망가지면 이쪽에 인테이크 쪽이 공기량이 부족해져요. 공기량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공기량이 부족하면 매연이 나오고, 그 매연은 DPF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DPF만 그려볼게요. F는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여기서는 저압 EGR이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보내고 있고, 이 중간에 이머전시 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프, 이거는 이제 필터인데, 이거를 뚫고 엔진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터보죠. 터보. 그러면 지금 여기서 DPF가 망가져서 매연이 계속 나옵니다. 매연이 나오면 얘는 일로 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땀 흘리니. 이렇게. 이때 나온 차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그리는 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맘때 나온 차들은 메인터넌스를 잘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매연은 왜 나오지? 매연은 왜 나오지? 첫 번째, 공기량 부족. 두 번째, 연료의 분사력. 두 가지. 이것만 확보가 되면 디젤차는 매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량의 부족은 연료의 분사량은 인젝터 리빌드 클리닝,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 8만에서 10만 킬로미터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압 EGR 타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 그 좀 신경을 자주 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맘때 나온 차들이 R엔진 중에 가장 터보가 많이 나가고 고장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시는 정비사분이나 아니면 뭐 정비소에서 그냥 터보만 교체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서 터보를 교체하고 그리고 다시 터보가 나가지 않게 수리를 끝마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가 조금 중고차로 요맘때 나온 저압 이지아를 R엔진을 산다면 한번 이거를 조금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망가지냐면 일단 터보가 망가지면서 그 임팔라 날개가 깨져서 그런 조각들이 엔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단 DPF의 정화 능력이 떨어져서 터보가 나갔으니 DPF, 터보, 그 다음에 인젝터, 흡기, 동아시아 이렇게 교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한 10만 언저리나 한 15만 언저리에 이차 중고차를 사셨는데 사자마자 망가지시는 경우도 있고 차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이 차를 갖고 있는데 이 차를 메인터너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연소 상태를 조금 간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건 본넷을 여시고 아이고 요거 있습니다. 요거 제가 표시를 해드릴 텐데 요 해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뚜껑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 뚜껑이 대부분 꼽혀 있으면 메인터너스를 할 겁니다. 메인터너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저 기본적인 케어를 하면 저 밴딩 하는 그 캡을 대부분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도 한 14만 정도 타셨는데 아마 기본적인 케어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차주분들이 또 쉽게 보실 수 있는 건 DPF 이후에는 DPF를 지난 후 그러니까 DPF 후단으로는 매연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DPF는 필터고 나쁜 유해 물질들을 포집하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쪽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깨끗하죠. 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머플러나 아니면 머플러 주위에 막 연탄처럼 손에 묻어난다 그러면 이미 늦었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은 그 고장이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DPF가 그 뒤에 배기 라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DPF 앞단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많은 디젤 차 오너분들이 야, 디젤은 원래 좀 검댕이 나오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커먼레일의 개발의 목적은 친환경입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뒤에서 검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조금 아 비용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젤차는 그 매연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연소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수리를 하시고 그리고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엔진 오일 교체하는 게 수리가 아니라 케어이듯이 지금 이런 디젤 메인터넌스는 그냥 이 차를 내 차 디젤 차를 더 타기 위한 케어일 뿐입니다. 이 점 잘 유념하시고 잘 이렇게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가까운 정비소나 조금 다니시는 정비소에서 좀 문의를 해서 내 차가 이만큼 또 이 연식에 들어가는데 메인터넌스 비용과 시간을 좀 문의하셔서 좀 고장 없이 타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는 조금 항상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투싼 IX, 스포티지 R, 그랜드 카니발 R, 산타페 더 스타일, 그 다음에 소렌토 R, 요 연식에 들어가는 차들은 꼭 예, 좀 가까운 정비소에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꼭 지금 고장이 나지 않아도 미리미리 유비 무한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